삼성라이온즈 내야수 김정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이 상황을 되게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작년에 한번 좋은 기회 왔었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기회를 저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그 경험이 저한테는 큰 경험이 돼서 더 올해는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. 숙인 자세를 일단 자세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. 자세가 숙이면서 이제 동작이 커지면서 잡동작이 생겨가지고 일단 자세를 서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변화구를 작년에도 사실 변화구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변화구가 안 맞기 시작하면서 점점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겨울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집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제 몸에 대한 그래서 코치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그리고 코치님과 합의하에 폼을 바꾸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게 됐습니다. 포항이 고향이어가지고 항상 포항에서 경기를 항상 하고 싶었는데 사실 집에서 TV로 볼 때가 더 많았거든요. 2군 경기 마치고 1군 경기를. 근데 지금 이렇게 고향에 와서 시합을 뛰게 되니까 오늘 그 선발 출장이기도 해서 좀 기분이 너무 좋고 설레고 그리고 친지나 뭐 가족분들이 다 와 있는데 그래서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홍군이랑 입단 동기라서 진짜 정말 열심히 같이 한 후배고 제가 많이 배울 점도 많은 후배인데 올 겨울도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. 겨울에 비시즌 때 같이 육상도 배우고 웨이트도 같이 하고 배팅도 같이 하고 제가 2군에 있을 때도 홍군이가 계속 뭐 형 열심히 우리 해가지고 같이 야구하자고 근데 요즘에는 며칠 전에 몸 푸는데 저희가 신인 때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외야 있고 형이 3루 있으면 좋겠다 홍군이가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우리 둘 다 그렇게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득점권이라고 지금 뭐 특별히 신경 써서 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이 타석이 나한테 마지막 타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절박함으로 치고 있어서 오히려 찬스가 생기면 더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팬분들께서 진짜 큰 응원을 주셔서 정말 힘이 나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항상 변치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야구장에서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로 기억에 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